자, 이제 귀좀 튀어나오게 잡아줄게요. 요거 지금 모양 봤을 때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요 기울어진 거 일단 어떤 거?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을 안으로 좀 이렇게 넣어주면서 요 굴곡을 먼저 맞춰줄 거예요. 요 굴곡. 자, 넣어주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점들 안으로 당겨서 요 라인에 배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요 겉에 있는 애는 요 안쪽 말고 이제 바깥쪽 뒤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다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요 테두리, 요 안쪽에 있는 라인 얘네들 옮겨서 배치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요 모양에 맞춰서 이 라인을 조절해 줄 거예요. 요 라인. 그래서 자, 먼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부터 잡아줍니다. 자, 요 모양부터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스펙티브로 가는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자, 모양을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요 가운데 부분,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얘네 잡고 안으로 이렇게 굴곡을 타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빗속 안으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두 개만. 그리고 모양 좀 둥글게 들어가게끔 좀 다듬어 줍니다. 얘들도 좀 빼줘야겠네요. 자, 여기 이제 귀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끔 또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둠이 그 그림자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부분에 라인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아, 여기로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얇게 라인을 따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끝까지 안 가고, 그리고 중간에 라인도 연결을 해주세요. 얘네들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자가 생기게. 여러분들 귀도 만져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또 올라와 줘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 요 부분 여기에다가도 라인을 여기서 요렇게 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갈까요? 얘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갈 거니까. 먼저 라이트 뷰에서 위치 좀 이렇게 안으로 잡아주시고 가까이 붙여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라인을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고요. 얘는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 만들어 주고,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 그럼 지금 여기 사각형으로 다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귀 됐으면요. 여기 이제 귓구멍 있는 부분인데, 요거 면은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 부분 지워주시고, 여기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기 전에, 여기 여러분들이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끊겼어요. 그죠? 요 부분. 요 끊긴 부분. 자, 사각형에서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부분. 자, 여기 구멍이 뚫린 부분이니까 이쪽을 하나 뺍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 사각형이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요거 먼저 다듬어 주시고요.
요 부분 이렇게 라인 넣어서 사각형 모양 잡아주시고 여기 라인은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선만 반듯해져 있는 선만 살짝 내려서 둥글게 요런 모양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그리고 어차피 구멍이 뚫려져 있고 안쪽에 이제 머리 안쪽이라서 그렇게 눈에, 그러니까 어둡게 좀 잡힐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외형은 잡혔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귓바퀴에서 여기 안경 고리 안경 거는 부분 해서 머리 이렇게 올라가는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귓구멍 뚫어줬으면, 자, 지금 요거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까맣게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 있어요. 자, 요거. 자, 요거. 머리 크기, 아니, 머리 색감에 맞춰 회색으로 좀 바꿔줄 겁니다. 메쉬 디스플레이 가서 리버스 눌러주세요. 리버스 눌러주시고, 자, 얼굴에다, 머리에다가 부착시켜 주겠습니다. 안으로 넣어서. 지금 보면은 면이, 면 개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 개수가 맞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먼저 컴바인 눌러 주시고, 진행을 합니다. 컴바인 해주시고 컴바인 하면 반대쪽 얼굴 날라가요. 그죠? 해주시고 자, 요 부분 자, 브릿지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안으로 움푹 파인 것 같이 되니까 얘네들 살짝 밖으로 빼서 다듬어 줍니다. 살에서 볼살에서 좀 부드럽게 이어지게 움푹 파이지 않고 자, 여기 귀 부분, 귓바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테두리만.
여기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귀 두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귓바퀴 두께 잡아주시고 사이즈를 좀 키워준 다음에 사이즈를 살짝 키워준 다음에 측면 보고 라이트 뷰 보고 좀 다듬어 주세요. 앞쪽은 좀 얇게 따주고 뒤쪽은 조금 두껍게 따주시고요. 밑에도 좀 얇게 따주시고 여기도 좀 두껍게 따줘야겠죠? 뒷부분.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보면서 두껍게. 어차피 뭐 그렇게 뒷부분이 많이 보이고 그럴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거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뒤쪽은 거의 얘네가 그냥 많이 홈이 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에 붙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 위에서 봤을 때 귀를 위에서 봤을 때 얘네가 뒤로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러면 먼저 요거 앞에 거 요 라인은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고요. 요 건들지 않고 얘네들을 그 한 칸씩만 띄워줄게요. 한 칸씩만 띄고 선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겁니다. 여긴 선택 안 했어요. 여기는 자 얘네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안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주고 뭐 익스트루드 해준다라기보다는 스케일을 여기서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또 정리해 줘야겠죠. 여기는 조금만 갈 거니까 자 또 측면에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은 조금만. 점점 두꺼워지게. 조금 안으로도 좀만 더 들어오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안으로 익스트루드. 그리고 요거는 스케일 좀 조절해서 스케일로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잡아 주세요. 요 부분이 이제 머리하고 연결을 좀 시켜 줄 겁니다. 요 부분을 머리하고 좀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선이 개수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선택되어져 있는 게 9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3개가 더 추가로 돼야 됩니다. 3개를 더 추가로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선 정리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가 면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서 3개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3개. 가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귿자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디귿자. 일단 끝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요 라인을 지워주면, 컨트롤 딜리트로 지워주면 사각형이 3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만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요 라인 만들어주고, 요 빨간색 점선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여기 이렇게 해줬을 경우 두 개가 지워지겠죠? 하나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맨 하나를 지우려면 맨 끝부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를 더 지워주려면은 여기서 얘가 디귿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 근데 이렇게 넣어줘도 두 개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끝부분, 여기 앞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뒤쪽에다가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중간쯤에, 여기, 중간쯤에다가 만들어줄게요. 하고 요 라인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6개로 라인 정리해 주시고 모양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얼굴 안쪽에서 모양을 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제 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구멍 난 데는 놔두시고, 요렇게 귀 테두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 줬습니다.